네가 용돈 모아서 산 거 알면 할머니 엄청 좋아하시겠다. 그치? 그러니까. 이거 꽃 드린다고 할머니 보러 가자고 저번 주부터 졸랐잖아. 빨리 가자. 할머니 보고 싶어. 곧 도착한다니까요, 공주님. 어? 주차 왜 저러지? 아빠 보고 싶어. 눈 뜨지 마요. 서기주 씨. 쳤다면서요. 괜찮다면서. 이게 뭐야.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요. 서기주 씨 지금 쌩 까는 거예요? 아니 지금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될 일이. 서기주 씨. 서기주 씨. 이렇게 서기주 씨 괜찮아요? 서기주 씨.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. 서기주 씨 괜찮아요? 오늘 일몰이 언제죠? 7시 40분이요. 왜요? 지금 몇 시인데요? 7시 20분이요. 아, 왜 일어나요? 더 누워요. 아직 열이 펄펄 나네. 근데 갑자기 왜 다 죽어가요?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. 귀기예요. 산 사람이 망자의 문을 억지로 열면 생기는 부작용. 귀신학과가 있었으면 박사도 했겠네. 10월 17일? 서기주 씨가 안식년엔 여길 가고 싶었나 보네. 누구랑 가길래 두 장이지? 야! 아, 너 너무 예쁘다! 아, 세상에! 너 어디서 왔어? 어? 아, 근데 웬 강아지예요? 확실히 안 통하네요, 세이프 좀. 응? 어? 유기견이에요. 주인이 여기 묶어두고 버리고 갔나 봐요. 안 됐다. 이쪽도 세이프존은 안 되는 것 같고. 그때 블렌 악귀가 보미 씨 머리카락을 태웠다 했나요? 세이프존을 처음 본 게 간판이 떨어졌을 때. 그때 내가 있을 텐데. 한 뼘, 두 뼘, 두 뼘, 딱 이만큼. 이 정도가 우리 안전지대예요. 아니, 뭐, 원이 어디 있는데요, 원이? 뭐 보이지도 않는구만. 아, 그 원이 제 등 뒤에서부터 한
이 정도? 석유주 씨. 네? 혹시 나 좋아해요? 아니 계속 신경 쓰고 구해주고 왜 자꾸 나한테 잘해줘요? 이건 좋아하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? 내가 좋아하는 건 보미 씨 원 두뼘의 이 거리 그러니까 우리 딱 여기까지만 유지하죠 석유주 씨 정리 다 끝났어요? 예 나 소원 들어준다고 했지 저 술 안 마시는데 에? 아니 이렇게 기분 좋은 날 나 혼자 마셔요? 재미없게 이 정도 맞죠? 40cm 저 지금부터는 안전지대예요 그쪽 위험할 일 없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쭉 들이켜요 자 짠! 아유. 아, 이거 왜 마시는 겁니까? 이게 바로 어른의 맛이라는 거예요. 두 번째 마시던 더 맛있을걸요? 이렇게 승소하는 기분이 얼마만인지 석유주 씨 모를걸요? 소명 씨가 보미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랬어요. 진짜요? 나 그 말도 진짜 오랜만이다. 아니 근데 날로 먹으려고요? 예? 석유주 씨, 나 수임료 받을게요. 얼만데요? 이사 가지 말아요. 피케언 제도인가 어딘가 석 달 뒤에 간다면서요. 그때까지만 내가 좀 좋아하면 안 돼요? 우리가 무슨 관계인가 생각해봤거든요. 사진관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랬죠? 안녕, 잘 가, 잘 있어. 다 그런 인사뿐이잖아요, 그쪽 사진관에서. 그러니까 우린 내일 보는 사이예요. 앞으로도 위험할 일들이 많겠지만 내일 보는 것 정도는 약속할 수 있는 사이. 수임하시죠. 아니 석유주 씨 이상한 건 알았는데 그냥 겁쟁이였네. 뭐 혹시 알아요? 막상 떠날 때 되니까 내가 너무 좋아져서 갑자기 안 가고 싶어질지? 뭐 어때? 어차피 곧 지워질 이름인데. 예. 석유주 씨 집이에요? 또 귀신이에요? 사진관으로 내 택배가 갈 건데
내 택배 좀 받아줘요. 여기요. 기사님, 사진관 안으로 들여놔주세요. 꼭이요. 이어서 뭐야, 진짜. 사인이요. 뭐, 뭔 사인이요? 아, 받은 분 서명하셔야죠. 아, 예. 죄송합니다. 책상에 서랍에. 이 여자 무슨 꿍꿍이야 도대체. 사인했어요. 이거 다 뭐예요? 아, 이거요? 그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. 서? 짜잔! 공유 오피스. 뭐? 무슨 오피스요? 그 윤소명 씨 사건 이후에 의뢰가 여러 건이나 들어왔거든요? 그것도 큰 건으로. 근데 일할 공간은 필요하고 강 선배 사무실에 가자니 또 언제 귀신들이 나타날지 모르고. 근데 서기주 씨가 나 맨날 따라다니면서 보디가드 해줄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제가 개업하려고요. 여기다가. 낮엔 내가 쓰고 밤엔 서기주 씨가 쓰고. 아니 그러니까 내 가게에다가 그쪽 가게를 오픈하겠다는 겁니까? 주인 허락도 없이? 네. 어차피 서기주 씨도 여기 위장용이잖아요. 그 좀 남는 공간 조금만 놓아 씁시다. 저 이래봬도 건물주인데. 됐고 월세 꼬박꼬박 냈으니까 나가요. 내 가게에서. 귀신사진관 사업자 등록은 하셨어요? 아,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랬는데. 여기 서기주 씨가 어려울까 봐 편하게 썼어요. 이해 안 되는 거 없죠? 하나, 서기주와 한봄은 세이프존으로서 서로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. 둘, 서기주는 한봄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한봄은 귀신들로부터 서기주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 셋, 두 사람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40cm 이내로 떨어지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. 넷, 기한은 서기주가 떠나는 날까지로 한다. 아, 아니,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? 네. 왜냐면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안전한 거니까. 뭐예요? 사인 안 하고.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? 각자 서로 할 일 하는 거잖아요. 딱 이만큼 맞죠? 40cm. 네, 이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서기주 씨는 더 멀어지지 마요. 난 더 가까워지지 않아 볼 테니까. 우리 선 꼭 지켜요. 공과사 구분해서. 아 맞다, 서기주 씨. 그 개업 선물은 현금이 최고예요? 이상한 여자야 진짜. 좋아. 구질구질해 보이지 않았어. 나 되게 쿨해 보였어. 네. 세희망 상담센터입니다. 그 남자도 제가 싫대요.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대요. 저한테 이제 아무도 없어요, 선생님. 현주 씨, 오늘도 많이 힘들었나 봐요. 상담사님, 이름이 뭐예요? 아시잖아요. 규정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. 죄송해요. 그래도 마지막인데. 아, 왜 마지막이에요. 현주 씨,
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제 이름도 말해줄게요. 그러니까 그동안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상담사님 덕분에 덜 외로웠어요. 감사합니다. 안돼요! 아, 뭐예요? 이거 나야! 이거 나! 안돼요! 힘내겠다고! 약속했잖아요! 선생님? 상담사 선생님? 여긴 어떡해? 현주씨, 거기 위험해요. 이리 와요. 싫어요! 속 터놓고 말할 사람 없는 서울 생활도 싫고요!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반기고 뒤에서 욕하기 바쁜 사람들도 이제 싫어요. 영원히 내 편일 거라 했던 그 사람 말도 다 거짓말이고 내가 자꾸 미쳐가는 것만 같고 근데 제가 왜 살아야 되는데요? 우리 약속이요. 매주 화요일, 목요일 8시 전화해 주기로. 그거 지켜야죠. 현주 씨, 거기 가만히 있어요. 현주씨, 내 손 잡아요. 어서. 괜찮아요. 자. 먼저 넘어가요. 나 봐요, 현주 씨. 현주 씨, 정신 차려요. 현주 씨. 맞죠? 서기주 씨? 아, 선생님 여기 사건 현장입니다. 내려오세요. 나오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산책을 좀 하다가 날이 참 좋죠? 아, 예. 좋네요. 그러세요? 아, 경치도 구경했겠다. 가보겠습니다. 아니, 근데 이 먼 데까지 산책을 나오셨어요? 되게 욕먹으셨던 것 같은데. 아, 걸어야 오래 살죠. 아, 그쵸. 아, 근데 그 도망친 여자분 행방은 찾았나요? 빨리 찾아야 될 텐데. 아니요, 아직이요. 아, 근데 그게 왜 궁금하세요? 그냥요. 아, 갑자기 바람이.
뭐야? 그 빙의라는 게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기술이 아니에요. 빙의. 아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거든요.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. 목표물을 정해요. 집중해요. 빈틈이 보였다 싶을 때 들어가요! 뭐해? 곧 갈 망자한테? 예? 아니 그... 갓 돌아가셨으니까 오티처... 나와요. 내 자리예요. 네? 언제부터요? 지금부터요. 찾으셨어요, 현주 씨? 근데 현주 씨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? 분명 규객님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. 저도 그게 너무 이상해요. 나현주 씨 있는 곳 찾았어. 한여름 고시원. 혹시 나현주 씨. 나현주 씨. 현주를 찾았다는 게 진짜예요? 일단 앉아요. 어디에 있어요? 현주는 괜찮아요?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? 그동안 어디 있었대요? 근데 언제부터 현주라고 불렀어요? 귀객님이 죽던 날 처음 봤다고 하지 않았나요? 제가 그랬어요? 너무 반가워서. 현주 씨는 어디 있는데요? 그 신발 어디서 낯이 많이 익다 했는데 현주 씨 집에 있더라고요?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. 급하게 도망이라도 친 것처럼 엉망인 집에 유일하게 가지런히 놓여있던 신발. 누가 나중에 와서 놓고 가기라도 한 것처럼. HH 현주 씨 이니셜도 아니고 최훈 당신 이니셜도 아니고 최훈과 현주 두 사람 이니셜인가? 여자 혼자 사는 집엔 남자 신발이 하나 있어야 돼. 버려도 또 똑같은 게 왔어요. 현주 씨. 오지 마. 소리야. 아, 시간. 현주 씨.
현주는 나랑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. 그 여자 어딨어? 어딨냐고. 내놔주소! 너한텐 하나 둘 셋도 사치야. 그래서 사람은 쉽게 믿지 말라더니 어떻게 그 규객님이 망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. 맞아, 잡아야 돼. 안 그럼 나현주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해져. 죽은 지 3일도 안 된 귀신이니까 멀리는 못 갔을 겁니다. 사장님, 자꾸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겁니까? 한범 씨, 아직 상황을 몰라. 제발 받아요, 좀. 보미 씨,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?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? 걱정했구나. 그럼 걱정하지 않습니까? 다행이다, 네가 이 여자 걱정을 하다니. 누구야 너? 언제부터 알았어? 난 처음부터 완벽히 잘 속였다고 생각했는데. 최훈? 귀객을 위한 사신관이라고 하던데 감히 귀객을 죽이려고 해? 너 당장 그 여자한테서 나와. 어떻게 할까, 이 여자? 죽일지 살릴지는 너한테 달렸는데. 야, 최훈! 어딘지 말해, 나현주.